지금 곤지암천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좀 빠른 걸음 걷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영상이 깨끗이 나오네요. 배터리 큰 거 200짜리를 달고 걸으니까 밑에 배터리 무게 때문에 밑에가 출렁출렁거립니다. 여기 데이터 배터리 무게 때문에 여기 지금 충전기도 갖고 왔어요. 배터리가 핸드폰이 빨리 닳으면 넣으려고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걷는 데가 곤지암 하천, 하천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인데 이게 배터리 200짜리인데 엄청 무겁습니다. 도시락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녹화 중에. 우리 유튜버의 생명은 배터리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촬영을 하니까 열심히 찍으면서 걷겠습니다. 구경들 하십시오. 가다가 뭐 이쁜 데 있으면 뭐 제가 여기 뒤로 보이는 데가 전에 말씀드린 곤지암 쌍용 아파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걷고 있는데 좀 있으면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저녁 되면 저는 좀 일찍 나와서 항상 걷는 거고 보통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나오십니다. 아, 저기 제 공장도 보이는데 저기 카메라 한번 보이는데 저 뒤에 진화산업이라고 보이십니까? 진화산업? 저기 진화산업 거기 있는 데가 저희 공장입니다. 제가 나중에 저 또 회사가 좀 지저분합니다. 요즘에 정리를 안 해가지고 지저분한데 나중에 또 소개실 있으면 회사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곤지암도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늘 날씨가 끈적끈적합니다. 원래 날씨가 좋은 날에는 땀이 별로 안 나는데 오늘은 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이 뭐 지루하고 길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찍다가 끊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곤지암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아, 벌써 2분 50초. 대단히 그래서 30분은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30분은? 우리 또 썰을 풀면서 30분은 찍어야 됩니다. 근데 배터리가 워낙 큰 걸 했더니 가방 안 메고 옆구리 찼더니 배터리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유튜버들이 촬영하면서 이거 셀카봉으로 찍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손목이 이게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뭐 아프진 않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면서, 아, 이 각도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운동을 하면서, 있어요. 요 뒤쪽으로, 요쪽으로는 한광역이라 공장들입니다, 공장들. 곤지암 하천. 아, 배터리 무게가 장난 아니네. 배터리를 가방으로 넣어야 되겠어요.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어저께 면도를 하고 수염을 좀 정리했더니 깔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땀 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마에? 여기? 아, 각도 좋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배터리가 이게 무거워가지고 출렁출렁거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빨리 걸으려는데 배터리가 출렁출렁거려서 빨리 못 걷고 있습니다. 허리에 차는 그 핸드폰 처리 그거라 그 밴드로 된 거라 힘을 못하네. 배터리가 워낙 커서.
좀 다음에 배터리를 작은 걸 들든지 해야 되겠어요. 너무 큰 거 200짜리 들고 온 것 같아요. 혹시 영상 찍을 때 배터리 방전될까 봐 큰 거 들고 나왔거든요. 저번에 어때 영상 찍다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영상이 끊어져서 이 녹화입니다. 이건 실방 아니고 녹화로 하는 건데 혹시 몰라서 그래도 배터리 큰 거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영상 촬영할 때 이 카메라는 화면 촬영 중에는 화면 앞뒤 변경이 안 되더라고 이게요. 그게 또 단점이더라고. 녹화는 화면이 라이브에서는 화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촬영 녹화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걸었어. 오늘도 건강을 지켜라. 50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라이브로 걸어서 운동하면서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조그만 걸 쓰고 있어갖고 운동 중에는 라이브를 못 걷습니다. 데이터를 용량 무제한으로 바꾸든지 뭐 도시락을 구입하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촬영하겠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 지금 통화했는데, 아, 전주로 돌침대 하나 팔았습니다. 운동하는 도중에 전주로 돌침대 하나 팔았습니다. 해주옥으로, 전주의 해주옥으로, 아, 팔았습니다. 오늘, 아, 운동하는 신이 납니다. 물건을 또 하나 팔았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물건을 팔아놓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중고고속도로 밑에 고가입니다. 제가 가는 거는 저까지 가서 가는 코스인데 지금 거의 반환점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땀이 흘리는 거 보이십니까? 땀이. 오늘 날이 습해서 땀은 많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땀이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이 빠져요, 살이. 배터리 충전선을 꽂아야 되는데, 배터리가 얼마큼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곤지아마치인데 비가 오는데, 여기는 산책로를 벗어나서 조금 반환점까지 일반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뒤에 보이는 도로가 중고속도로입니다. 여기 우측에 지나가는 사람 들어가는 똥간이 있어요. 똥간 입장. 그리고 이쪽은 하천 저수지입니다. 이쪽이 곤지아마치 저수지. 보십니까? 아이고 뭐. 풀만 보였나? 이렇게 해주지. 벌써 8분밖에 안 찍었나 이게? 영상이 중간중간 찍었더니 벌써 8분밖에 안 됐네. 하여튼가 해강 오늘 흑침대 여러분께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 찍어 보이겠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에서 수영하지 말라고. 수영하지 말랍니다. 여기가 곤지암 하천인데 예전에는 저희 식구들이 수영했습니다. 근데 여기 곤지암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수영하지 말라는 편말이 있고 구조구멍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영상 저쪽으로 보이는 저기 앞쪽에 저 앞에 보이는 데가 곤지암 리조트하고 곤지암 스키장 뭐 이런 거 있는 저기가 곤지암 화담숲 있는 데입니다. 저 높은 산이 그 사이에 스키장이 있고 옆에 그 보이시죠? 이쪽에 곤지암 스키장 리조트 있는 동네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쪽도 제가 한번 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곤지암에서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항상 이런 모습으로 운동을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운동해야 됩니다. 50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라이브로 했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라이브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데이터 그런 걸 준비 못했습니다. 아까는 식당에서, 아까 뭐 보신 분이 지금 녹화니까 식당에서 우리 거래처 사장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핫스팟을 이용해서 라이브를 촬영했고요. 운동 끝나, 식사 끝나고 지금 바로 본점 하천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운동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운동하는데 보시면 저 외국인 친구들이 저 차 위에서 물고기 보고 있죠. 여기 궁돌이라고 정육점 오리 식당이 있는데 여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궁돌 정육 식당 좀 비싸서 손님이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기서 반환점에서, 여기 제가 반환점입니다. 여기 다리 밑에 반환점에서 다리 좀 풀고 또 이쪽 다리도 풀고 하고 여기서 몸을 풀고 반환점에서 와서 땀납니다. 보십시오. 땀이 쫄쫄 납니다. 네. 하이. 아슬랄라쿰. 와알라이쿰 유튜버. 코리안 유튜버. 유튜버? 아, 오케이. 오.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이. 바이바이. 뭐 어설프게 무슬림 친구들과 인사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 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김흥국이 말대로 딜이 됩니다. 무슬림 인사말은 제가 압니다. 아살리 알라쿰 하면 반대로 알라쿰 아살림 하면 됩니다. 그 어떤 인사냐면 그냥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서로 아 뭐 신의 은총이 그러면 너한테도 신의 은총이, 이렇게 그런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슬림 친구들 만나면 아살리 알라쿰 그러면 그쪽에서 알라쿰 아살룸 합니다. 반대로 저쪽에서 알라쿰 아살리 알라쿰 하면 반대로 아살리 알라쿰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인사. 그러면 무슬림 친구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한테 새가 털둔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무슬림이라는 얘기 많이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튜버가 뭐 종교를 무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를 무시하고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하는 유튜버 해강온도흑신대 배경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환점을 걸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아 땀이 무지히 나갑니다. 땀이 땀을 쫙쫙 육수를 뽑아내야지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아 나라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겁니다. 아 지금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요 반환점을 돌면 한 30분 정도 걸은 겁니다. 앞부분은 제가 아직 안 찍어서 그렇지 이제 반환점 돌아가는 겁니다. 이 녹화 영상도 제가 한 20분 정도로 끊겠습니다. 왜냐면 지루합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뭐 볼 것도 없고 뭐 곤장 하천 이렇게 보면서 하면 뭐 지루합니다. 요 뒤쪽으로 고속도로 차가 막 지나갑니다. 보이시면, 아, 이거 카메라를 잡자. 그냥 지나갑니다. 아까 수영장 금지 표시인데,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찍겠습니다. 아, 땀납니다. 화질이 딱 좋습니다. 다들 제 영상이 화질이 좋다 그러시는데, 꽁폰입니다. 노트 엣지. 엣지 꽁폰으로 촬영하겠고요. 화질은 좋다 그러더라고 다들이요. 아 영상 찍으면서 걸으니까 또 신이 납니다. 열심히 또 리액션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첫 운동 라이브나 이제 녹화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침대도 하나 팔고 아주 좋습니다. 아 재미가 없으니까 좀 끊어서 잠깐 중지했다가 중간 정도에 다시 한번 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떠들면 운동 똑같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켰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반환점인데 저는 반환점을 좀 더 갔다 온 겁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색 간판 보이시죠? 저 지나산업 그 옆에가 저희 회사입니다.
타갖고 나와가지고, 아, 땀이, 육수가 쫄쫄 납니다. 쫄쫄 납니다. 지금. 육수물이 쫄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건강해진다는 소리 아니겠어? 육수물이 나온다는 거는. 아, 옆에 코리아 임팩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코리아 임팩트. 저 회사는 음식물 포장 비드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여기. 곤자마늘이 하늘입니다, 곤자마늘. 아. 아, 제 목 뒤로 육수물이 쭉쭉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 됐나?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6시 반 정도 나왔으니까 7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걸어서. 아, 아까 여기 비숑이가 강아지 이쁜 게 있는데 그걸 찍어서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쳐가지고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빨리 걸으면 뭐 그 강아지 한번 만나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라이브로, 아 라이브 아니죠, 녹화로 해서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곤지암 하천인데 지금 여기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물이 촤촤촤 흘러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곤지암은 오폐수 시설이 다 오폐수 정수장으로 가기 때문에 나오는 물들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좀 있으면 제가 낮으면 저 물고기도 보여드리는데 피라미드 같은 물고기 여기 많습니다. 아주 물고기들 많고요. 주위에 곤지암도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장들이 이 시간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막 써야지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그러나 버텨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인생이 올라가면 내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 버텨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영업, 중소기업 여러분 힘내고 버팁시다. 안녕하세요. 항상 보는 할아버지인데 오랜만에 제가 인사했는데 쌩까고 가십니다.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 것보다 하는 거지. 아, 이제 촬영하니까 인사를 열심히 했는데 안 받아주십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아, 땀이 많이 납니다. 오늘 날이 습해갖고 평상시보다 육수물이 쭉쭉 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육수물이. 아, 오늘 가서도 샤워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 곤지암에 여기 가로등이 있는데 요 가로등들은 8시 10분이면 들어옵니다. 그럼 저게 딱 들어오면 아 8시 10분이구나 라고 압니다. 제가 빨리 걸어가지고 저 곤지암 하천에 물고기 있는 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20분만 딱 촬영하려고 그러거든요. 18분 27초입니다. 왜냐면 영상이 뭐 별것도 없이 저 혼자 줄줄줄 떠들고 걷는 건데 뭐 영상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 곤지암 물고기도 보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물고기가 저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아 날이 오늘 저녁이라 맑은 데 가서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촬영하는 영상은 그 카메라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모르겠지 저 할 줄 모르는 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하천에다 들이대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우리 김국 선배님의 들이대! 들이대! 들이대겠습니다. 새소리 들리죠? 여기 지금 카메라에 새소리가 따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마이크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공폰! 노트 엣지! 엣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무의 새들이 제자제를 대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19분 30초. 아, 저까지 걸어가야지. 저기 다리까지 걸어야 한 20분인데 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아 새소리가 이제 안 들립니다. 점점 작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화질이 깨끗합니다. 뒷배경도 잘 나오고 열심히 걷는 겁니다.
아, 원래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나왔었는데 깜빡하고 차에 놓고 안 갖고 왔습니다. 아, 손수건 두르래 목에 땀이 줄줄 흐르는 거 막는데 쟤는 땀이 목부터 납니다. 목 나고, 그 다음에 이마 나고, 그 다음에 목 뒤로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 가슴, 뭐 땀이 그런 수로 나더라고요. 맨날 중에는 뭐, 여기 여기 다 납니다. 저 앞쪽에 또 아시는 분이 오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매일 오시는 아주머니인데, 항상 저랑 마주칩니다. 인사만 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촬영하면서 걷는 거 손이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저건 이렇게 상대로 건너갈 수 있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돌다리가 있습니다. 아, 벌써 21분째 지나서 아, 영상은 좀 마무리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길면 그냥 걷는 건데 주변도 뭐 볼 것도 없고 이제 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7시 한 3, 40분대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라이브를 했어야 진짜 얘기하면서 걸어야 좋은 건데 라이브를 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도 여러분들이 줄줄줄 쫙 이어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집에 식사하시고 많은 분들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저는 좀 일찍 나옵니다. 6시 반 정도에서 7시 사이에 나오고 보통 분들이 7시, 8시, 9시 사이에 많이 나오십니다. 곤지암 하천이 이렇게 물이 말랐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그닥 물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뒤로 걸어가시는 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이제 슬슬 운동하러 나오신 겁니다. 지금 여기가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가 보십시오. 보시면 되지만 이 물은 산에서 뭐 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이 바로 위가 하수처리 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종말처리해서 깨끗한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구멍입니다. 이 물은 그러니까 하수물을 그러니까 정화 처리해서 곤지암 하천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겁니다. 요 바로 위에가 곤지암 하천 정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물소리가 좋죠? 여기 계곡 같죠? 근데 여기 물은 계곡물이 아니라 곤지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수를 해서 정수라 해야 되나? 정화를 해서 내리는 그 물구멍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요 곤지 하천 요 밑으로 여기 보이시죠? 요 밑으로 해서 하천으로 해서 저쪽 천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천의 물과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곤지암 광주는 수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 오폐수는 그 강으로 바로 안 내려가고 여기 종말 처리장에서 오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해가지고 정화를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기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고기들이 바닥바닥 뛰는 게 다 고기들입니다. 조그만 피라미 같은 고기들. 24분 30초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라이브로 촬영하던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강 온돌 흑침대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열심히 운동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해강 온돌 흑침대가 되겠습니다.
응원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